코리안 가르치다 to teach, go to teaching. 자, 가르치고 있어요 right now.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가르칠 거예요. 가르칠 거예요.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앤드 노아는 앤드 파티마는 You got it? 엄마는 어제 한국 식당에 갔어요? question. Okay? 엄마는 어제 한국 식당에 갔어요? 갔어요? 라고 물어봤죠? 이게 질문, question. Okay? So 답변, so not difficult, same. Okay? If 엄마는 어제 한국 식당에 갔어요? Yes. 만약에 갔다고 하면 네 라고 하고 Yes. Okay? And 엄마는 어제 한국 식당에 갔어요. Done. 뭐 순서를 메모리즈를 하라는 거야. Each sample 순서. 순서. 1번, 2번, 3번, 4번을 외우라는 거야. 올 1번, 2번, 3번. 아니요. No. 아니요. 어제 엄마는 어제 한국 식당에 안 갔어요라고 하면 되겠죠. 부정문. 자, 리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리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민지는 가르쳤어요. 민지는 가르쳤어요. 민호는 이게 원이라 그랬죠? 이게 투, 이게 쓰리, 이게 포.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얘기해. 요거. 그렇죠? And so you training this one, okay? 자, 아빠는 지금 식당에 가고 있어요. 강민은 지금 호텔에 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빠는 저번 주에 식당에 갔어요. 가은이는 한 시간 전에 식당에, 호텔에 갔어요. 오늘은 내일 서영을 가르쳐줄 거예요. 고난이 본 주말에 다시 촬영을 가르칠 거예요.
노성 선생님은 어제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너는 오늘 저녁에 구름을 배우고서요. 엄마는 내일 오빠한테 노성 선생님은 어제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친구는 내일 영어를 가르쳐 줄 거예요. 너나는 내 눈에 피아노를 가르칠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육아를 가르쳐 줬어요. 조선은 어제 학교에 갔어요. 민아는 오늘 저녁에 친구 집에 갈 거예요.